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1년하고도 한 두 달 이제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게 좀 아쉬운 그 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쯤 하면은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을 100% 이제 개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이면 이게 이제 끝나겠죠. 이런 그 임기 구조를 가진 나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4년 중임이나 아니면 5년을 두 번 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우리 주변의 국가들 보십시오. 전부 임기가 무한정 이제 이렇게 긴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뭐 종신이고요. 중국만 해도 신진핑 보십시오.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한 20년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뭔 큰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푸틴도 20년 넘게 할 거요. 저런 식이면은. 그리고 일본만 해도요. 일본은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인데, 실제 이제 권력은 행사하지 않죠. 그런데 자민당이 일당 그 집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임기가 뭐 무한정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된, 뭐랄까요, 권력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유독, 이 주변 국가와 달리, 계속해서 권력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라가 계속해서 리셋되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리셋되잖아요. 이래서는 이 혼란이 너무도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여야가 이 거리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간극이 너무도 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안정적인 집권을 적어도 한 20년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는데요. 한 5년이나 10년 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간단치 않다는 거죠. 최소 10년은 가야죠. 그래서 다음 정권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엇나갔는데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사람들도 많았죠. 이런저런 어떤 풍문을 통해서 윤석열은 뭐 좌파다, 문재인의 어쩌고저쩌고 뭐 꼬봉이다, 뭐 이런 말까지부터 해가지고 온갖 어떤 그런 음모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카드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와 상황 그리고 자신이 이제 처한 위치에 따라서는 이 정도를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멸사봉공,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크게 주목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완전히 윤 대통령의 국가관 그리고 이 정치적 그 지향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대한 국정 구상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자, 이 이제 언론사 헤드라인 잠깐 보십시오. 통일부 쇄신, 윤 1년 별렀다. 단초는 노조의 항명 성명.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 안에도 그 노조가 있거든요. 전국 공무원 노조, 여기 있습니다. 이 굉장히 여기도 전투력이 강한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통일부에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통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통일부 안에서 뭐 딴소리가 난다는 거죠. 대통령님, 그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뭐 반박 아닌 반박이 들어오고 태클을 걸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말이죠.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관계를 관할하는 통일부를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처로 이제 여기 왔었는데, 그런데 주요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통일부 안에서 국정 철학에 이제 반하는 의견이 이제 표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탈북 그 청년들이죠.
그때 통일부에 안에 있는 그 노조가 사실상 정부의 기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번 통일부 장관, 오늘 이번에 이제 갈죠. 뭐 근영세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뭐 이번에 이제 통일부는 교체가 됩니다. 단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들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정원과 함께 이 통일부는 대통령의 이 정치적 스칼라, 이념을 드러내는 핵심 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통일부가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태클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엄중한 어떤 그런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노조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잘라낸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 드러난 만큼, 그리고 그 의지를 구현할 인물로 김용호 이제 교수가 이제 통일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자, 청문회 통과하게 되면은 김용호 교수는 권영세 장관보다는 훨씬 더 우파적인 오른쪽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데, 자, 청문회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밀어붙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윤 왜 내 지시와 딴판으로 가나, 교육부 철밥통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 자, 이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는 일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 교육계 사교육 때문에 정말로 그 엄청난 그 빈부 격차가 드러나 있고요. 이런 식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고요. 나아가서는 국가 존립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교육계에 있는 이 현실, 특히 이제 킬러 문항, 킬러 문제 이런 것을 통한 어떤 그 교육계 이권 카르텔, 수능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벌써 엄중한 경고 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전혀 그게 이행되지 않자 이번에 그냥 완전히 이제 수능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다. 대통령이 정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내 지시와 딴판으로 가나, 교육부 철밥통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그 관련한 그 교육부 국장은 보직이 해임됐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보직을 맡겠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세청에서 일타 강사들과 그 관계된 그 학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에 들어갑니다. 정말 대통령의 그 영민을 건드렸다 할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대통령이 큰 의지가 지금 드러나 있고, 이 분노가 사회 정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지지를 보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그 아래 따로 점심하며 미션을 줬다. 비서관 5명, 차관 발령한 윤 대통령의 속내. 자, 윤 대통령은 정말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그리고 힘있게 이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너보고 틀을 짜라는 게 아니에요. 틀은 이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짜놓은 게 있고 그걸 다시 다듬은 게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여기 장차관들이 해야 될 일은 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새로 뭐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는 것보다도 기존의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구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추진력이, 대통령과 완전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일체화된 어떤 그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번에 정말 다수간의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소위 뿌리고 뗀 겁니다. 자, 이런 기질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정치 못해요. 좌파를 상대하려고 그러면요, 이 강한 파괴력이 있는 이 뚝심, 이게 정말 통합니다. 좌파들에게는 딱 통하는 거 하나가 몽둥이질이죠. 근데 몽둥이도 진짜 몽둥이는 아니겠죠. 여론에서 이기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를 기로 이렇게 제압하는 이런 어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카리스마죠. 그게 이제 윤 대통령에게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드러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뭐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미국 방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국제적인 어떤 인사 혹은 그리고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엄청난 어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이 지금 힘 있는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율로 받쳐주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서관 5명이 각 부처에 이제 들어가서
사실 장관을 뭐 완전 폐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뜻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윤활유이자 핵심 그 전위대가 되겠죠. 자, 따로 점심을 하면서까지 개별적으로 미션을 다 준 겁니다. 이것처럼 미션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 보고 계획을 짜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을 실천해 실현해 이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강한 추진력과 함께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홍준표,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에 문재인 정부 5년 반국가 행동 맞다. 홍준표가 모처럼 어떤 대통령에게 또 화끈한 지원 사격을 했네요. 요건 한번 제가 언론 기사를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론했죠. 얼마 전 연설에서. 자,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가요. 스스로 중국을 찾아가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 정책을 주고 내고 군사 주권을 포기했으면 그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 윤 대통령을 이렇게 지원 사격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대구 지방에 있으니까 나를 그냥 우습게 보나 하고 이제 화도 한번 내고 그랬죠. 모처럼 또 서울에 올라왔네요. 자,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데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건 반국가 세력이 맞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반국가 세력 맞잖아요. 그때 그들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와해시킨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론을 좀 한다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 군사 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 해제를 했느냐. 전방 GP를 다 파괴하고 매설된 지뢰를 다 제거해주고 경기도 곳곳에 도로 놔가지고 대전차 내려오면 그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거 거의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설치하는 비용도 많지만 그 철거 비용이 설치 비용 정도 들 거예요. 왜 길 가다 보면은 전차들이 못 내려오게끔 뭘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거대한 그 시멘트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걸 유사시에 그걸 이제 길에다 떨어뜨리면 그걸 치우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왜 제거합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문재인이가 했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홍 시장도 기본적으로 이 안보 관한하는 대통령과 뭐 거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담인데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을 놓고요. 지난번처럼만 마구잡이 공천만 하지 않으면 그때는 김영호가 개판이었습니다. 황교안도 다소간에 이제 카리스마 부족, 리더십 부족으로 제대로 컨트롤 못한 그 어떤 책임이 큰데 거기에 더해 그 김영호가 당시 공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 망치는 그 인사였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공천만 지난번처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홍 시장이 이제 말을 하네요.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의 어려운 자갈밭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내리꽂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공천하고도 공천 잘했다고 하다가 참패했다. 김형호 전 공천관리위원장, 황교안 전 당대표처럼만 공천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황교안 대표는 이 당시에 이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제 발휘를 못했어요. 그 간섭하는 거를 그게 일종의 그 비민주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공관위가 하는 걸 그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국정 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집권으로 치면 2기가 되겠습니다. 2기. 1기가 한 1년여 해서 이제 지나갔고요. 2기가 한 3년쯤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3기가 이제 한 1년 남은 그 임기가 될 텐데요. 이 2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때 업적을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다수간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논란이 있더라도, 어떤 지지율에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제 칼을 뺐다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때 딱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자체는
그동안 애국 보수 자유 우파가 오매불망하던 그 노선이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율로만 받쳐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큰 성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